예,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한투증권의 박소연 부장님 모시고 최근에 증시 이슈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 시장 전문가들도 어떻게 보는지 그 시각이 중요하니까요. 이것저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요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생각보다 많이 빠지죠. 예. 사실 저는 지금 한 3, 4월 정도까지는 상당히 강세장을 보고 있었는데 사실 이번 주에 지금 이탈리아에서 팬데믹으로 번질 수 있는 뭐 이슈들이 나오면서 시장 상황이 좀 빠르게 바뀌고 있고 저도 뷰를 좀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는 일단 연준 유동성 그리고 이제 점진적인 어떤 경기 회복 이런 상황으로 성장주 강세를 좀 보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글로벌 팬데믹으로 가게 되면 이 서플라이 체인 그다음에 수요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네. 일단 뭐 회복은 3월 달에 하겠지만 이 강도 자체가 상당히 약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 선별적으로 좀 주식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어떤 뉴스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팬데믹으로 확산되는 그 기미? 네. 단서가 제공됐나 보죠? 네. 그,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 외사에서 저희처럼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도 분명히 있지만 외사에서는 이제 독립 리서치라고 해서 그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러 가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네. 과연 의견이 독립적일 수 있겠느냐. 어허. 그래서 이 돈을 받는 대신 우리는 어느 쪽에도 영향을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는 독립적인 의견을 내보겠다라고 하는 기관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BCA라는 리서치가 꽤나 유명한데 가끔 저도 들어가서 보고 있어요. 네, 예. 여기서 이제 그 팬데믹에 대한 의견을 냈고 요게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BCA 리서치에서는 이 이탈리아에서 집단 감염이 발견된 전과 후를 완전하게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 글로벌 경제가 굴러갈 때는 생산이 한 축, 그다음에 소비가 한 축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크게 보면 중국과 우리나라와 뭐 일본 이 동아시아 쪽은 이제 생산 사이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유럽과 미국이 다른 한 축인 소비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우한,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일본, 이쪽에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는 추이였기 때문에 생산 관련된 그 서플라이 사이드에서의 생산 차질. 차질 정도? 예, 이 정도의 영향으로 보고 어느 쪽에서 부품이 모자라냐, 부품이 모자라서 생산을 못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물론 우리야 중국인 관광객들이 안 들어오니까 내수 타격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긴 했지만 네.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공급 차질의 영향을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게 그랬었죠.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이탈리아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이 되고요. 아시겠지만 뭐 EU는요. 생겐 조약으로 인해서 국경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다는 얘기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급기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지역 감염 의심 사례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럽과 미국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 사이드에 위치하는 나라들이거든요. 예. 생산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요에 있어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지금까지는 생산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수요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뭐 상황이 이번 주 들어서 급속하게 확산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이것을 바이러스다 아니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지적으로 지역적인 감염 사례가 있으면 팬데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네. WHO나 이런 기관에서는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진다라고 하게 되면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지금 이번 주 이탈리아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나타나면서 이것이 글로벌 생산과 수요 양 사이드에서 영향을 미치는 팬데믹으로 간다라고 보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낙폭이 사실 코스피가 주간 단위로 지금 7%가 넘게 빠졌는데요. 네. 뭐 이것은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라고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수요 사이드에 위치한 나라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보다 투자 전문가들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게 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실제로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외출, 우리나라처럼 외출도 네. 못하고 행사도 다 취소하고 이게 언제 또 다시 해결될지 기미가 안 보이면 완전히 소비가 얼어붙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생산이라는 거는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뭐 불편한 상황에서도 공장 가동을 점진적으로 빨리 정상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이거에 적응하는 것들이 굉장히 느립니다. 예를 들면 뭐 이번 달에 살 자동차 3개월 이후에 사도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외식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미룬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의 행태 자체를 조금 바꾸는 형태로 적응을 금방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사이드는 의외로 빠른 회복이 가능한데 소비 사이드는 회복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살릴 방법도 뚜렷치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생각보다 크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도 인하할 수 있고 재정정책도 풀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작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인 사례로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금리가 조금 낮아진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금리 높아서 소비 못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지금 BCA가 뭐 설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보실 만한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혹시 리포트 내용을 조금 요약 내지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일단 지금은 뭐 막연하게 시장 많이 빠지니까 공포스러워 하는 부분보다는 예. 한 번씩 차례차례 점검을 해나가는 게 좀 유의미하기 때문에 네. 그 일단은 지금 중국의 케이스와 해외 케이스의 명확한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중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분명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그 리서치에 중국 연구원이 있어요. 최설아 연구원이라고.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데 처음에는 이제 우한에 갔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겁내하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야기를 안 했대요. 네. 마치 저희가 대구 갔다 왔다라는 거를 잘 얘기를 안 하려고 뭐, 했던 것처럼. 예, 예,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했다가 갑자기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하니까 결국에는 내가 갔다 왔다라는 거를 밝혀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사실은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치료를 한 2, 3주 받으면은 회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퇴원을 해요. 그러면 퇴원을 해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앰뷸런스에 실려 가지고 구치소로 갔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안 갔다 왔다고 했다고? 네. 빨리 초기에 자수하라고 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사스라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겪었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국가는 이런 방역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공권력이 있기 네.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주변에서 보고서 아, 내가 함부로 나조차고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들키면 더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네. 투명하게 밝히는 과정이 있었대요. 아, 그러다 보니까 환자 늘어났겠군요. 환자는 늘어나지만 그 과정에서 투명하게 방역이 되면서 점차 확진자 수가 감소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효과적으로 통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확진자 수의 진행 상황만 보고 현재 상황을 어디든 파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예. 빠르게 방역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숫자는 늘어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확진자 수 숫자가 작다고 해서 안심할 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부 방침에 협조를 하는 것이 사실 이럴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뭐 글쎄 이제 뭐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 대학 동기가 싱가포르에서 지금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대학 동기가 얘기를 해주는데 싱가포르도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왜냐하면 이제 중국 화교들이 많이 살고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이 시민권을 갖고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워킹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좀 다른데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제 뭐 중국과 뭐 내지는 뭐 그런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을 때 2주간 일단 귀국하자마자 자가 격리를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자가 격리를 하면서 매일 불시에 영상통화가 온대요. 그래서 영상통화가 와서 예, 집에 있는지 안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데 아하. 만약에 잠깐 마트에 뭐 사러 나갔다가 걸렸죠. 걸리면 벌금이 싱가포르 달러 기준으로 8,000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예,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상당한 돈인데 받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안 받으면 예,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싱가포르에 이제 거주하는 케이스인데 거주하지 않고 워킹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걸린다라고 하면 바로 추방이라고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서 중국이랑 싱가포르에서는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통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나름 현재는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그렇죠. 중국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네. 그래서 사실 이 속도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마스크도 못 구하는 상황이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한 다음 주 정도면 좀 안정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는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서구 쪽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대규모 팬데믹을 경험한 케이스가 최근에 없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태리에서도 지금 200명 가까이 지금 확진자 수가 집단적으로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과거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네. 이미 다른 나라까지 이제 그러니까 확진 환자가 이제 퍼져 나갔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권만큼 명확하게 통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도 우리나라는 통제하기에는 너무 민주적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럽도 그렇고. 네, 그런 측면도 그렇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도 이럴진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보다 인구 밀도가 굉장히 뭐 적다라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며칠 전에 이제 트럼프가 기자회견하는 거를 저도 8시 반부터 켜놓고 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 보면 이제 입국자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아주 많았는데 결국에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통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통제를 안 했기 때문에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그 직후에 이제 벌써 캘리포니아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빠르게 통제가 됐던 것처럼 과연 유럽과 미국에서도 빠르게 통제가 될 건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심스럽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빠르게 통제가 됐고 그리고 생산이 빠르게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데일리로 체크할 수 있는 지표가 몇 개가 있어요. 중국에서. 예를 들면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거래량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두에서 실시간으로 이 통행량 같은 것들을 조회를 해서 지금 현재 통행량이 과거 대비 얼마나 적은지 뭐 내지는 많은지 이것들을 네.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일리 지표로 봤을 때 중국은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 사실 중국 상황보다 우리나라가 한 3주 정도 늦게 발발을 했기 때문에 한국도 뭐 다소 이제 뭐 나이브한 발상일 수는 있겠지만 3월 초중순 정도면 조금 안정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는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생산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정상화되는 신호들이 조금 있는데 중국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렇게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의 어떤 관건은 예전에는 중국에 달려 있다 생각을 했었고요. 네. 예전에는 한국에 달려 있다고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문제의 공이 유럽과 미국으로 넘어간 상황이라서 결국에 미국의 확진자 수 추이 네. 그리고 글로벌 확진자 수 추이를 잘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 BCA 리포트의 결론이었습니다. 안심하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에 그래서
BCA 쪽 리포트에서 차트를 두 개로 구분해서 보여주더라고요. 네. 중국 쪽에 그 확진자 수가 고점 치고 떨어지는 내려가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중국 이외 지역의 확진자 수 차트를 그려보면 사실 지금 한국이 스카이로케팅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한국 이외 지역에서도 보게 되면 이란이라든지 네. 그리고 지금 유럽은 아직 집계가 명확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이태리나 이런 지역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중국과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문제로 이번 주부터 넘어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이를 잘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한국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사실상 이것이 충격에 대한 쿠션을 만들어주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은 방향성을 돌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야, 이게 인류가 접해본 기억이 없는 이슈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니, 접해본 기억이 있긴 하지만 네. 저희가 살아생전에는 처음 경험하는 이슈일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유럽만 해도 저 스페인 독감 한 100년쯤 전에 있었던 거. 네. 그래서 스페인 독감을 경험해보신 분은 사실 거의 다 돌아가셨다라고 예. 본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사실 이렇게 팬데믹이 나타나게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회복은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한국 시장에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 1, 2개월에서 사실 3개월 정도 길면 그 정도의 시야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는 이슈가 갑자기 이번 주에 등장을 하다 보니 네. 이 부분이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는 거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거라 이게 예측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은 소독약이나 마스크 정도만 품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글로벌 공급 사슬이 어디가 하나가 이제 슬슬 시간이 지나가면 재고도 다 떨어질 거고 뭐가 하나 부족하기 시작하면 네. 어떻게 이게 생산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할. 그래서 이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지 않지만 급속하게 확산됐을 때 거의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플레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인플레네요. 그렇죠. 예, 품귀 때문에 올라가는 마스크값 올라가듯이. 네. 근데 그래도 사실 이 상황을 조금 반가워할 수 있는 기업도 일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재고가 상당히 많아서 걱정이었던 기업들 그리고 이제 재고가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었던 기업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재고가 자연스럽게 소진이 될 수 있는 과정으로 가다 보니 오히려 이 과정이 지나가면 시장이 아주 강하게 바닥을 치는 국면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지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지금 전이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따라서 점진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것이 지금은 좀 맞아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인플레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인플레가 아니잖아요. 그럴 그쵸? 수 있죠. 예. 네. 온도계에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습니다만 걱정하는 게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까지도 예상을 했는데 퍼지다가 뭐 바이러스가 평생 가겠냐? 뭐 여름 되면 따뜻한 온도에서는 잘 안 퍼진다고도 하니 길게 봐야 두세 달 그때까지 좀 사람들 조심조심 하다가 네. 또 사라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소비도 회복되고 안 갔던 여행도 가고 하다 보면 오히려 지금이 뭐 잠깐이지만 찬스 아니겠는가라는 말씀하시는 분들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두세 달 뭔가 소비가 얼어붙는 그 정신적 상처든 아픈 기억이든 뭔가가 그게 또 계기가 돼서 리세션이 되는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둘 다 가능성이 여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네, 게 뭐 좀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저는 뭐 이 BCA 리포트 쭉 읽으면서 지나치게 극단적 시나리오라는 생각은 좀 하기는 했거든요. 어떤 게요? 여기에서는 일단 글로벌 팬데믹을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서 어떤 시나리오까지 상정을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그나마 저금리 때문에 버티고 있었던 기업들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한계 기업들이 결국 도산을 하거나 네. 내지는 한계 기업들이 영업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문을 닫게 되는 상황도 오는 거 아니냐. 이쪽까지도 지금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리포트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독립 리서치 같은 경우는 예, 톤을 뭐 되게 모호하게 해놓으면 아무도 읽지 않기 때문에 강한 뷰를 설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강하게 영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감안하고 보시기는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BCA 리포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 사이드뿐만이 아니라 소비 사이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네. 그것이 한계 기업들의 지금 이 뭐 몰락이나 이런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이고. 예. 만약에 이제 3월 달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지금 수요 사이드는 회복이 아마 느리겠죠. 근데 지금 중국 케이스로 보고 지금 한국 케이스로 봤을 때는 일단 생산은 지금은 차질이 있지만 3월 중순이 되게 되면 천천히 회복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수요가 여전히 취약하긴 하지만 그나마 여전히 수요가 강하다라고 생각되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2차 전지, 뭐 내지는 5G, 그리고 IT 같은 것도 소비가 이연됐을 뿐이지 여전히 강한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공급이 서서히 재개되기 시작을 하면 그런 섹터들은 먼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시장이 좋은 상황은 전혀 아니고 굉장히 좀 어지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균형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미국 유럽 시장은 한국보다 좀 나중에 지금 저점을 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 예를 들면 먼저 빠졌다든지 네. 그리고 오늘 지금 통화를 해보면 이상하다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상황이 이렇게 되면 환율이 한 1300원쯤 갔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도 환율이 1220원을 안 넘었거든요. 그 말은 주식은 팔았을지언정 돈은 환전 안 하고 있다.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상황이 이렇게 되면 지금 안전자산을 찾아 떠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달러 유입이 줄어들면서 한국 경제가 리세션으로 갈 거다라는 예상이 보통 반영이 되면서 환율이 예.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지금 며칠째 환율이 1220원에서 더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의미심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보면 두 가지인데 현재 환율이 올라간 걸 보니 앞으로 수출이 안 좋아지면서 시장은 좀 위축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더 위축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현재 한국 쪽의 이제 공급 정상화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게 되면 시장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달러가 강세로 갔던 거는 유럽, 아시아 상황 나쁜데 미국만 혼자 좋으니 미국은 올해 금리를 안 내리고 다른 나라는 다 내릴 거다. 그럼 달러는 더 강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측면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미국 주식 시장이 5% 가까이 빠지다 보니까 제가 매일매일 확인하는 그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미국 선물 시장에서 금리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쪽 기준금리에 대한 선물 시장이 매일매일 열리거든요. 반영을 시장은 어떻게 예상하느냐 그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틀 전에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3월 18일 날 FOMC가 열리는데요. 3월 18일 FOMC에서 금리를 내릴 확률이 30% 정도로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현재? 예. 네. 그 말은 그 안 내릴 확률이 70%?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날까지는 뭐 연준 의장도 금리 별로 안 내리고 싶어 하고 미국은 그다지 심각한 상황이 아니니 네. 금리를 안 내리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4% 급락을 하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지역 감염 사례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확률이 지금 76%까지 올라갔더라고요. 3월 달 인하 확률이? 네. 그러니까 6월 달도 아니고 3월 달 인하 확률이요. 그래서 지금 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좀 흥미롭더라고요. 미국은 3월에 결정 안 하면 6월까지 계속 가야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데 보통은 3692에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여기 저 시장에서 예상하는 지표가 그렇게 배팅들이 되고 있나 네. 보군요. 그리고 이제 보통 미국도 회의는 뭐 한 45일에 한 번씩 하는데 보통 세미 애뉴얼 리뷰라고 해가지고 분기 리뷰를 발표를 하는 시기가 3692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분기 리뷰를 발표하면서 경제지표 전망도 수정하고 금리도 같이 수정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달 인하 확률은 거의 반영이 안 됐었었는데 갑자기 어차피 미국 중앙은행은 유럽이나 아시아는 관심 없고 미국을 위해 존재하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드디어 캘리포니아에서 확진자가 늘어날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는 연준이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시장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고 이렇게 되면 아마 반등하더라도 예전 생각했었던 뭐 2300 넘어가는 시장 이거는 아마 어려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3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 FOMC에서 금리 내릴 확률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서서히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은 반등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를 그럼 좀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도 좀 금리를 이번에 내렸으면 내릴 것 같아라고 하는 예상이 있다가 바뀌었잖아요. 깨졌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한국은행의 발언을 정리해 보면 좀 더 지켜볼 만하고 네. 또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카드 한 장 남아 있는 거 여기서 써버리면 뒷감당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뉘앙스도 있었던 것 같고. 네, 보통 많이 그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 한투증권도 이번에는 인하할 거다라는 뷰였거든요. 네. 그 왜 그렇게 또 봤냐면 그 사실 경제 상황으로 보게 되면 상반기 중에 한 번은 인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다음 금통위가 공교롭게도 4월 총선 바로 전주에 있습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뭐 금리는 언제든 내릴 수 있는 건데 총선 전주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것이 이제 정치색을 반영한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뭐 내려도 사실은 뭔가 오해를 살 수 있고 이렇게 동결을 해도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예를 들면 예. 예, 내리게 되면 여당의 뭐 편파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괜히 사실은 뭐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투표일 전까지 그걸로 인해서 경기 살아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없지만 이제 괜히 심리적으로 이제 변화 요인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사실 선거 직전에는 잘 안 움직이는 게 중앙은행의 통상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결이라고 해도 그거를 액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사실 4월 전주에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라서 저희는 아 4월에 굳이 결정하지 않고 2월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측면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이제 그 기자회견 하시는 거를 저희도 받아 적어서 전체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일단 한국은행이 이렇게 결정한 가장 큰 원인은 3월 초중순 정도면 확진자 수가 잡힐 거다. 네. 아, 라고 생각한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게 전염병 이슈나 질병 이슈를 과연 금리로 대응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주식시장에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내렸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도 했고 음흠. 그리고 내렸으면 일단 시장에 상당히 좀 쿠션 역할을 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좀 해요. 그날 되게 공교롭게도 금리가 동결 결정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그때부터 이제 뭐 사실 그랬었죠? 급락세로 돌아섰기 예.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한국은행의 결정이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 질병 이슈라는 거는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사실상 금리라는 거는 전체 경제에 브로드하게 영향을 미치는 액션인데 과연 금리로서 이거를 대응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같은 질문을 미국 연준에 던지면 네. 왜 미국은 금리로 그걸 대응하려고 할까요, 그럼?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상황이 뭐 사실 똑같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휴전에 돌입을 하면서 올 초부터 확실하게 지표가 좋아지는 것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지나갈 이슈에 크게 대응을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미국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이머징이나 유럽과 달리 지표가 슬로우하다 이런 얘기가 꽤나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쪽 같은 경우는 주택 지표가 상당히 좋았고 근데 여타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슬로우했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국채도 사고 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렇죠. 예. 2분기까지 지금 국채 매입을 매월 600억씩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네. 레포 같은 경우도 계속 좀 풀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까지 내려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좀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굳이 채권 매입도 하고 있는데 금리까지 내려야 돼?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좀 거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금리 한번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나 그게 실제로 소비 심리의 위축을 얼마나 다독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게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금융 사이드에서 뭔가 문제가 터져서 뭐 지금 뭐 한계 기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예, 돈을 갚지 못하는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금리를 내리면 즉각적으로 그쪽에 돈이 가게 되는데 뭐 금리를 내렸다라고 해서 이 전염병 이슈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반등은 할 것 같은데 반등 각도가 강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여전히 뭐 대규모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 3월에 반등폭이 좀 많이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아, 근데 할 거면 사실 더 먼저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거를 보면 나와도 생각보다는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게요? 뭐가요? 부양책이. 네. 우리나라에서 오늘 발표한 그런 부양책이 미국에서? 아, 중국에서 나온다면.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는 부양책을 발표하지는 않았나요? 지금 금리가 한 10bp 정도 내려갔고요. 네네. 근데 시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지금 종합적인 부양책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아직 내놓겠다고는 하고. 예, 왜냐하면 지금 3월 초에 원래 이제 전인대랑 양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인대가 지금 이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기돼서 아마 열릴 건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3월 말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네. 4월 초가 될 수도 있는데 아마 그때 정리해서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BCA 리서치는 지난 중가요 내놨던 리서치에서는 이거는 경기 부양책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방역으로 대응해야 되는 이슈인데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 그 경기 부양책 때문에 많이 경기가 뜨거워질 것이다. 아, 네. 네. 그런 이야기도 했더군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 그 정도는 아니야. 소비가 죽는 게 더 세. 라고 좀 시각이 바뀌어가는 모양이죠. 근데 BCA 리서치도요. 이게 좀 브랜치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각각의 의견도 네, 달라요. 쓰는 사람들이 좀 틀려요. 근데 제가 오늘 갖고 온 이 위클리는 지금 거의 한 6, 7명의 스트래터지스트가 네. 다 함께 쓴 보고서라서 이게 더 종합적인 뷰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좀 들고 있어요. 네. 다 함께 써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내놓은 오늘 나왔죠. 부양책 내지는 쿠션 뭐 표현하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네. 필요는 한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뭐 이거는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가면 뭐 부도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바축카포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뭐 없지 않았고요. 네. 근데 열어보면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 추경 규모가 확정된 건 아닌데요. 현재 올해가 이미 지금 슈퍼 예산이라고 얘기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예산 증가폭이 컸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더 무리하게 추경을 하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얘기되는 규모로 보게 되면 한 6조에서 한 9조 정도.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6조에서 9조더라도 이게 세수 감소분을 메꾸는 이 추경으로 전개가 되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돈이 풀리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추경을 할 때 실질적으로 돈이 풀리는 추경이냐 아하. 아니면 세수 감소분을 메꾸는 추경이냐 이거를 또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세수 감소분을 메꾸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제 추경의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거랑 이제 같이 지금 나온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좀 선별 지원에 좀 가깝더라고요. 예.
일단 시장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상 지금 재정 건전성 문제 때문에 돈을 많이 풀 수 없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게 좀 급선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 휴업을 조금 잠시 중단하는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실제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마트나 이런 주식들이 좀 반짝반짝 많이 올랐었거든요. 실제 뭐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2월 달에 사재기 때문에 주요 마트라든지 내지는 편의점 매출이 좀 급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저도 뭐 구체적인 숫자가 발표된 건 아니라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실적도 사재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의무 휴업까지 풀리게 되면 영업일이 2일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생각보다는 뭐 이런 유통주들은 좀 바닥에서 한번 사볼 만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조금 들리고는 있고요. 물론 이제 내수 위축이 얼마나 장기화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도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오늘 발표된 거를 보시게 되면 자동차 이제 개별 소비세 인하가 지금 이루어졌고요. 네. 예, 특히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신차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지금 조업 중단된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부품을 구해야 되는데 그 부품 회사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문을 닫아서 일부 이제 조업을 또 중단해야 되는 사례들이 있기는 했지만 만약에라도 이제 신차가 나오는데 개별 소비세가 인하되면 일단 내수에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내수 판매에는.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좀 크게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게 내수가 회복된다라고 해도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에는 중국 판매라든지 해외 판매가 상당히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조금 회복된다라고 해서 전체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건지 요게 이제 불투명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부가 쿠션을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해외 수출로 많으니까. 그렇죠. 굴러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아주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시장에서 원했던 바축카포라면 뭐가 있었을까요? 정부가 시장 그래 얘기해봐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게. 그 무슨 얘기 좀 해야 예를 들면 일단 뭐 세금 감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장 클 텐데 예를 들면 오늘 좀 보도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가워서 쳐다봤는데 이게 6월까지 한시 공제 상향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반기에 몰아 쓰세요 그 말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이제 상반기에 몰아쓰는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연말까지도 확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효과가 쭉 가는 거로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상반기에 잠깐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없어지는 거라고 하면 사람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아 이게 확대되니까 지금 몰아써야겠다라고 생각을 과연 할지 아니면 아 이게 뭐 잠깐 해주다가 많은 거네 경기 또 안 좋아지겠으니 내 주머니는 더 닫아야 되겠다 그렇죠 라고 생각할 그래서 있다. 오히려 좀 바축카포라고 생각을 했으려면 이거를 이제 영구적으로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법인세 감면이나 내지는 이제 뭐 소득세 감면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정부의 시각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3월 초나 중순에는 이 이슈가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수 있고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한 걸 보면 요거는 1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라도 3월 가서도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2차, 3차 대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지켜볼 부분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1차 대책으로만 보면 뭐 시장이나 경기에 아주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빅 스티뮬러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그렇겠네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지표들이 코로나에 영향을 받은 지표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네. 시장에서는 도대체 그럼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야 되느냐도 난감할 거예요. 나쁠 거는 각오는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서프라이즈로 나쁜 걸로 봐야 되는지 우리가 예측을 잘못했었지 그냥 원래 나쁜 거네라고 넘어갈지는 참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고점 대비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한 13%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13%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기업 이익이 예를 들면 13% 정도 깎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예. 물론 이제 200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을 때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8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미국이 23%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2008년에도 싸웠어요? 아, 2018년. 네. 네. 예. 그때 2018년은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네. 이제 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23%인데 물론 이제 이 전염병 이슈를 그때만큼 보는 건 아니긴 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13% 조정을 받았으면 적은 조정은 아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표가 실제 안 좋게 나오면 확인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게 뭐 이로 인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충격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지표로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이제부터는 공무원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표가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는 이 정책을 결정하는 당국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계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통계로 확인하고 나게 되면 근거 자료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 본격적인 대책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중앙은행도 그대로 그거 보고 움직일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중앙은행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대단한 권력자이지만 중앙은행 담당자들도 다 공무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근거 자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지표가 여기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나빠진다라고 해서 시장이 더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미 지금 1분기 GDP는 제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장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나타날 이제 상황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정말 뭐 팬데믹이 한국식의 뭐 팬데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는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띄엄띄엄 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집단 감염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지켜보려고 하긴 하지만 거기도 그래도 도시 있겠죠. 도시가 있으면 대중교통도 네.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뭐 한국은 이제 인구 지금 천만이 사는 도시인 서울과 그다음에 대구는 제가 인구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굉장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매일매일 음봉으로 밀어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예, 3월 정도 되면 이제 다른 시나리오가 좀 작동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올 거기 때문에 일단 그때를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과 다음 주가 이제 3월인데요. 네. 그럼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뉴스는 얼마나 확산되고 있느냐. 그들은 이 뉴스를 보고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혹은 괜찮을까. 네. 이거를 판단하는 게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뉴스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미국 쪽 상황을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금융시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일 거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로서는 금값 그다음에 환율 특히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보시게 되면 1220원을 더 넘기는지 넘기지 않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 될 수가 있어서 넘긴다라고 한다면 결국 수출이 더 망가질 거다. 달러가 더 안 들어올 거다라고 네. 베팅을 하는 건데 지금 최근 3일 지수는 빠졌지만 환율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환율이 안 움직이는 게 미국이 나빠서 그럼 우리나라 원화 팔고 달러를 받고 미국이 나쁜데? 라고 해서 이거 어디로 갔지? 그런 거에 따른 안 움직임?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런 식의 어떤 팬데믹이나 글로벌 경기 리세션이 반영될 때는 안전자산을 찾아서 떠나게 가겠죠. 되고 그 전 세계의 최대 안전자산은 미국 국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케이스에도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불안하면 그럼 금인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결국 달러가 왜 안 올라가는가 미국이 더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3월 18일 날 FOMC가 있고 금리를 내릴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뭐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안 좋은 시나리오는 거의 반영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한국 쪽 수출이
완만하게나마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1,220원에서는 바닥 잡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환율도 잘 지켜보자. 그 지표도. 네. 요즘 매일은 안 봤는데 최근에는 환율도 매일 보게 되네요. 예. 1,220원이 어떤 레벨이냐면 작년 8월 달에 일본 규제 있었을 때 예. 일본 수출 규제 있었고 또 미중 무역 분쟁이 더 격화된다. 관세 또 부과한다. 네. 이러면서 올랐던 레벨이거든요. 최근 몇 년간 제일 높았던 레벨이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레벨을 아직 안 깨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최근 3일간 환율이 더 올라가지 않는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부분일 수 있겠다 네.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병실, 의사 상황 이제 이런 게 더 궁금한데 한 번도 점검해 본 적이 없어서 보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일단은 유병자, 감염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일본은 간단한 증상은 자가격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병원 모자라고 이제 그런 것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공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리기만 하면 우리가 다 치료해 줄게요. 약은 아직 없지만 뭐 폐렴 같은 거 뭐 다 낫잖아요.라고 하면 괜찮을 텐데 이게 시기 잘못 만나면 병원도 못 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망자 늘어나요 하는 것 때문에 더 공포스러운 것 같아서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에 따라서 그 공포의 강도는 다르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사실 우리가 미국 쪽 의사가 몇 명인지 병원이 몇 명인지 병원이 몇 개인지 이런 거를 평소에는 알 일이 없는데 알아볼 이유도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것까지 찾아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때 시장이 보통 바닥을 많이 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찾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정보가 없을 때 보통 막연하게 공포심을 가지게 되면서 패닉 셀링을 하게 되는데 네.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나면 보통은 더 두려울 건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 BCA 리포트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모두가 한 배를 타면 더 이상 방역을 할 필요도 없고 셧다운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걸려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해결책이다 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빨리 끝낼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미국까지 건너갔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마지막 종착지이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사실 두려워하기보다는 결국 어떤 방식으로 전 세계가 이거를 극복해 나갈지 네. 그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맞습니다. 해보는 자리가 그렇겠네요. 더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문제는 둘이 협상해서 또 기분 좋으면 또 하루 만에 끝내기도 하고 하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거는 확진자가 미국에서 생각보다는 덜 나오고 있어요라고 한다고 이게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언제 본물 터질지 모르니까. 이거 참. 아무튼 또 전 세계에서 이것저것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다각도로 전해주셔서 또 저희는 또 덕분에 많이 배우고 그런 시각을 좀 갖고 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네요. 예. 어느 때보다도 걱정도 많으시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텐데 그래도 주말에는 좀 쉬십시오. 이게 스트레스가 제일 어려운 거래요. 그 바이러스 같은 거 보면. 네. 미국 시장이 올라주면 푹 쉴 수 있을 것 같고요. 떨어지면 또 열심히 리서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게요. 네. 잠깐 좀 주식시장 좀 안 열면 안 될까요? 며칠 동안? 근데 뭐 시세의 속성상 다 빠져야 올라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